자, 이번에는 방언이 바뀝니다. 이제 집합과 문제가 끝나고 함수 파트가 들어오죠. 함수 파트부터는 뭐 쌤이 봤을 때는 그 수학과 파트 중에서 이제 실용 파트로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함수가 어려운 파트도 있습니다. 합성함수 파트가 약간 이제 조금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말고 그 합성함수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 말고는 조금 쉽게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도 뭐 풀리는 게 그래프 계획만 그릴 수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쌤이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 거고, 그리고 뭐 뒤쪽에 나오는 경우의 순열과 조합 파트는 더더욱이 더 쉬우니까 별로 크게 걸리는 거 없을 거야. 그렇다면은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 꼬라보지 마라. 자, 봅니다. 대응. 자, 대응이란 말은 이미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맞죠? 오른쪽 그림에 나라와 수를 연결한 것입니다.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미국 워싱턴, 영국은 런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대응한 겁니다. 맞죠? 맞지? 이렇게 짝지어진 거를 보고 우리는 X가 Y에 대응한다라고 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함수라고, 함수의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자, 이거는 항상 중요한 거야.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로만 나올 때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왔을 때도 쉽고 숫자 넣었을 때도 쉽고. 자, 그래프가 더 쉽긴 한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그래프가 쉽겠죠. 일단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일단 함수는 이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로만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함수가 한다. 원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 원방정식이죠? 기본 형태입니다. 맞죠? 이거는 함수라 부르지 않고 원방정식이라 합니다. 맞죠? 왜? X에 1 집어넣으면 Y0이죠.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Y0이에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지금 몇 개로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X의 값에 따라서 Y가, X가 0일 때 Y가 1,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Y값이 두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원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 차이는 이겁니다. 함수라는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로만 정해질 때 그때 걔를 보고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정의역과 훈역입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Y는 X라는 게 있어요. 됐니? Y는 X라는 게 있으면 X가 이렇게 1, 2, 3, 4라고 가정합시다. Y는 1, 2, 3, 4라고 가정하면, 자, 뭐 원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집합이든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X의 집합은 1, 2, 3, 4죠. 맞죠? 여기서 화살이 이렇게 달립니다. 이게 Y는 X라는, FX가 Y는 X라는 형태의 식이라면 얘는 이렇게 날아갈 거라면, 맞죠? 이때 자,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자, 이때 여기 화살표 쏘는, 그러니까 X의 값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집합 X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 됐어요? 정의역 값은 그냥 X구나. 그 다음에 Y의 값은요 뭐라 부르냐면 여기 있는 이 Y집합을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맞은 애들 있죠. 화살표 받은 애들, 얘를 보고는요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편하게 생각한 게 치역과 공역을 애들이 헷갈려하는데, 치역은 X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Y 값일 때 그, 그러니까 화살표로 따지면 화살표 맞은 놈들이 치역이라는 거야. 알겠니? 뭐 흔히 얘기했었겠죠. 막 때리면 이빨이 흔들린다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안 헷갈리면 됩니다. 맞지? 결론적으로 이상하게 보지 마라. 자, 봅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정의역과 공역을 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됐니? 치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딱 나옵니다.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우린 정의역, 여기 있는 얘를 보고 공역,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치르기를 한다. 됐어. 뭐 별 내용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함수는 애들이 얘기를 생각을 잘못하는데 y는 x와 서로 같은 함수는 y는 x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같겠지만 항상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서로 같은 함수는 뭐냐면 어떠한 정의역과 국력이 각각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맞지? 여기에 뭐 집어넣더니 나오는 치역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y는 x 세제곱은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맞죠? 서로 다른 함수지만 내가 정의역을 뭐로 줘버리면 1하고 0하고 마이너스로 줘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치역값은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죠? 1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걸 여기에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1 0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지? 함수의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로 아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달라도 얘들 둘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왜? 정의역에 x의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치역 값이 똑같이 나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있고 정의역에 대한 모든 원소의 x에 대하여 y 값이 똑같이 나온다면 이걸 f식, 이걸 g식이라 한다면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둘 다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함수식이 똑같 항상 얘랑 얘랑 같진 않아요. 여기 2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는 다른 함수가 되어버려요. 맞죠? 얘는 2가 들어가지만 얘는 8이 들어가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씩 때려 집어넣어 보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함수의 뜻이라고 되어있어요. 됐니? 자, 함수 문제 봅시다. 엄마가 얘기했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모두 몰라요. 자,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요. Y값이 뭐로 나오는데? 1로 나오나? 맞아요.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 Y값은 1로 나옵니까? 그 1 여기 있어 없어? 있죠. 자, 일단 0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됩니까? 있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없죠. 얘 안 됩니다.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Y값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되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0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1 됩니다. 맞죠? 얘는 됩니다. 쌤 이해 안 맞았잖아요. 맞는 거는 쏘는 놈은 다 쏴야 되지만 맞는 놈은 안 맞아도 돼. 맞은 애들 보고 치역이라 부르고 전체를 보고 공역이라 부르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있는 놈이 화살표를 쏴서 맞은 놈이 새기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살표를 쏠 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좀 이따가 내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지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일단은 얘는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되죠? 있죠? 0 집어넣으면 1 됩니다.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 되죠? 얘도 되죠? 그 다음 2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 없죠? 맞지? 날려가고 하나로 생기 말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0 집어넣으면 1 되고 1 집어넣으면 2 됩니다. 그럼 얘도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기 때문에 답은 세 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함수값 구하기입니다. 함수값 구하기는 그냥 y값 구하기죠. 자, 정의역이 따라 다르다. 자, 이러한 함수는 정의역이 유리수일 때 쓰는 거고 fx는 x의 정의역이 무리수일 때는 이러한 함수에 집어넣으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죠. 유리수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됩니다. F3은 1이 된다고. 그럼 얘 집어넣어볼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랑 붙어서 뭐 돼버려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이해돼요? 자, 정리 끝났네요. 다음은 얼마 돼요?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면으로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치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역을 구하세요. 자, 치역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치역 구하라 하면 뭘로? 집합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봐봐. FN은요, 2의 N승의 1의 자리수잖아. 그러면 N자리에 내가 자연수 집합을 했기 때문에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지?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의 1승은 2. 내가 1의 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2의 제곱은 4. 2의 3제곱은 8이죠, 8. 2의 4제곱은 16이니까 6이죠. 1의 자리만. 2의 5제곱은 32죠. 맞니? 2의 6제곱은
64조. 맞나? 2의 7제곱 128.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아 얘는 집합 FN의 치역은 어떻게 나와요?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집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작은 것부터 적는 게 맞죠. 그 다음 3 해볼까요?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3의 3제곱은 27이니까 7이죠. 3의 4제곱은 81이니까 1.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다시 3. 끝자리만 곱하면 되니까. 맞지? 여기 3 곱하면 9. 9 곱하기 3 하면 7. 따라서 GN의 치역. 치역은 어떻게 돼요? 1, 3, 7. 1, 3, 7 곱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아 요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예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 식이 달라. 하나는 1차고 하나는 3차인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죠. 뭐만?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치역의 값이 같아지면 된다 했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같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뭐랑 뭐랑 같다? F-1이랑 G-1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20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A가 되죠. 그럼 넘어오면 쭉쭉 나누면 얼마나 돼요? 3A-B는 1이죠. 맞니? 그 다음에 선생님 잘못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1이나 G1이나 맞으면 되죠. 1집어넣은 얼마 돼요? A 플러스 B 값이랑 1집어넣은 1 플러스 2A 값이랑 같으면 된다. 그럼 넘어오면 A-B는 마이너스 2죠. 맞지? 열리 봅시다. 두 개 더 빼잖아. 뭐 빼면 어떻게 돼요? 3A에서 A 빼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나눠가고 1 빼기 마이너스 1하면 2. A 얼마 돼요? 1. B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값, B값 구하래요. 그래서 답은 2라고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